원피스 최근 전투력 순위 탑10, 해군을 제외하고 해적만 순위를 매겨보았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10위 도리와 브로기. 도리와 브로기는 엘바프의 거인족 전사들로 102년 전까지 함께 전세계를 뒤흔들었던 거병 해적단을 이끌었다고 합니다. 어떠한 이유로 도련 해적단을 해산하고 위대한 항로 초입부 위치한 리틀 가든에서 100년이 넘도록 결투를 했었죠. 섬 가운데 있는 화산이 가끔 폭발하는데 그것을 신호로 결투를 했었습니다. 단순히 승부를 겨루는 것도 아니고 진짜로 서로 급소를 노리는 일격이 치명타인 공격을 하지만 둘의 실력이 워낙에 막상막하이다 보니 현재까지의 기록은 73,556전 0승 73,556무 0패. 즉 승부가 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죠. 성격은 그야말로 긍지 높은 전사 그 자체였죠. 100여 년이 넘는 결투를 하고 있지만 서로 간에 대한 신뢰도 매우 높고 이기는 것이 아니고 승부하는 것 자체에서 스릴을 느끼면서 결투를 벌였죠. 100년은 수명이 인간의 3배인 거인족 기준으로도 충분히 긴 세월인데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고 심지어 싸우는 이유 따윈 예전에 이미 잊었다고 하죠. 밀치모자 일당이 이 섬에 상륙했을 때 우솝은 그들의 모습에 감동하여서 스승으로 모실 정도였죠. 루피도 도리의 긍지의 거대함에 졌다라고 인정했죠. 그리고 루피에 의해 둘의 싸움은 끝나고 어떻게 된 건지 샹크스가 작중에서 등장할 때 엘바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워 인플레가 거의 필연적인 소년 만화 배틀물로서 드물게도 극초반에 등장한 인물들이면서 딱히 파워업을 한 것도 아닌데 처음 등장했었을 때보다도 오히려 작품의 파워 밸런스가 정점에 달한 최종장에 이르러서 본격적으로 강함을 보여주기 시작한 캐릭터들입니다. 극초반부의 겔디노 따위에게 죽을 뻔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이들이 신세계 기준으로도 진짜 강자인지 의문을 표하는 의견도 적지 않았고 덕분에 거인족 자체의 저평가에도 일조하기도 했죠. 하지만 애초에 겔디노는 이들을 정면으로 상대할 수 없었기 때문에 둘의 싸움을 이용해 함정을 파서 위기로 몰아넣은 거였고 그 당시에도 내장이 다 망가져서 대량의 피를 토하면서 몸을 가누지도 못하는 상태로 루피를 어렵지 않게 제압하거나 데미지를 입은 몸 상태와 수십 년간 전투를 하면서 달아버린 무기로 구사한 패국으로 압도적인 스케일을 보여주는 등 당시의 미래와는 차원이 다른 강자들이라는 점은 확실히 보여주었죠. 그리고 최종장에 들어서 오랜만에 보여준 패국으로 키드 해적단의 배를 일격에 부셔버리고 루피 일행의 든든한 아군으로서 에그헤드에 나타나 활약을 펼치면서 나날이 전투력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오로성의 워큐리 성 또한 이들은 인연이 깊은 자들로 칭함으로써 오래전부터 오로성들이 알고 있었고 그만큼 경계의 대상이라는 것도 암시해주었죠. 사실 이들의 설정부터가 100년 전 전세계 바다를 휩쓸고 해군조차 막는 걸 포기했던 그 시대의 최강 해적단이었으니 100년 전에 해군이나 해적들이 지금보다 수준이 엄청나게 낮은 게 아니었던 것 같죠. 이들이 작중 시점 기준으로도 강자인 건 당연한 사실입니다. 오로성의 돌진 공격도 충분히 막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되받아치는 기술도 사용해 멀리 떨어뜨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니 말이죠. 부위 상디. 현재 폼이 매우 올라가 있는 상디. 키자로의 빔 따위를 발차기로 막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세라핌의 공격에도 끄떡없었습니다. 상디는 와노쿠니에서부터 전투력 떡상이 시작되었는데 퀸과의 싸움에서 잠들어있던 혈통인자를 각성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퀸에게 당해 전신의 뼈가 찌그러지고도 순식간에 재생되거나 총칼에 맞아도 따끔한 정도에 그치는 등 초인적인 외골격을 서서히 얻게 되었죠. 이때 푸른불꽃의 이프리트 잠브를 선보여 전투력 논란이었던 상디도 이제 삼선장에 걸맞는 강캐가 되었다는 걸 알려주는 장면이었습니다. 파리조로 밀침모자 일당의 적들이 세계관 내에서 손꼽는 강자들이기 때문에 해적단의 메인 전투원인 조로의 활약이 더욱 늘어났습니다. 최악의 세대의 일원인 킬러를 연옥 도깨비 참수로 일격에 쓰러뜨리고 카이도 토벌을 위해 오니가시마에 침투한 이후 또 다른 최악의 세대 스크래치맨 아프를 사자의 노래로 제압하기까지 하였죠. 또한 조로는 오니가시마 결전에서 루피, 로우, 키드, 킬러와 함께 사왕 레이드에 참가한 일명 옥상조에 포함되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조로는 사왕 카이도의 내구력을 지닌 육체를 뚫고 데미지를 입혔습니다. 빅맘과 카이도의 합동기인 폐해까지 잠식하고 단신으로 막아내는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며 고점을 드러냈고 카이도는 일반적인 사왕 최고 간부의 공격 달리 데미지를 입지 않는 극한의 방어력을 지니고 있기에 더욱 놀라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런 카이도가 조로의 전신의 뼈가 부서진 심각한 상태에서 전력을 쏟아부은 구도류 아수라 발건 망자의 장난에 대해 흉터가 남을 수준의 상처를 입고 말았습니다. 옥상 전투 시점에서 조로의 공격력은 이미 일반적인 사왕 최고 간부들을 넘어서는 수준이었음을 증명한 셈이죠. 이후 1대1로 맞붙은 킹에게 루나리아족 특유의 사기적인 종족체에 밀려 승리까지 의심할 지경에 이르렀지만 이내 나약한 마음을 다잡으며 루나리아족의 약점을 파악하였고 심지어 극소수의 강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폐위감까지 터득해 전세를 역전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결국 검세자로의 가진 폐기를 극한까지 불어넣는 여망 삼도류를 완성하여 끝내 킹을 일격의 격파함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에그헤드에선 CP0의 일원인 카쿠의 공격을 자다 일어나서 막았으며 사왕 몽키디 루피와도 어느 정도 합을 겨뤘던 로브 루치와도 맞대결해
결국 승리할 정도로 사왕 세력의 2인자에 걸맞는 실력과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죠. 7위 루피. 열매가 각성하고 평가가 수직 상승했지만 체력 소모가 심한 기업 피프스의 특성 때문에 강함을 유지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하지만 로블 루치와 다시 붙었을 땐 더 강해지고 각성까지 한글을 기어 피프스의 스피드랑 파워로 가지고 놀았지만 방심 때문에 센토마루가 루치에게 중상을 입는 걸 막지는 못했습니다. 문제는 이게 루피의 화만 더 불러일으켜서 루치를 일방적으로 패버리고 던 로켓으로 의식을 반쯤 날려버려 애니에스 로비 사건 때와는 다르게 압도적으로 승리하였죠. 그리고 2년 전에는 교전이 성립조차 안 되었던 해군대장 키자루 볼사리노아도 일기토를 나눌 만큼 강해졌습니다. 번쩍번쩍 열매의 속도에는 잘 대응하지 못했지만 기어 피프스를 꺼내자 그 키자루조차 땀을 흘리며 당황했으며 키자루 역시 베가펑크 암살을 위해 트리키한 전법을 써가며 기어 피프스가 풀리기 직전까지 버텨내는 전법으로 싸웠죠. 결국 키자루는 임무를 수행 못하고 루피 쪽에서 날린 고무고무 스타건 한 방에 잠시 리타이어 됐을 정도였죠. 그리고 루피가 해군 대장 볼사리노와 오로성 제이가르시아 세탄성을 피자 도우를 돌리듯 동시에 가지고 놀다가 집어던져 군함에 처박아버리고 남은 해군 세력까지 홀로 상대하는 맹활약을 펼쳤죠. 그리고 세턴이 다른 오로성까지 소환해 전통의 사왕 레이드를 시작하였죠. 그리고 도리와 브록이랑 함께 오로성과 잠깐의 교전이 있었고 세턴의 폭탄을 근처에 있던 나무를 뽑아 야구바다로 만들어 날려버리는 모습을 보여주어 대처 능력도 업되었습니다. 6위 미호크. 미호크는 등장인물들의 극중 언급뿐만 아니라 작가와 편집부가 공인하는 설정집까지 작품 내외 모든 매체에서 일관되게 세계 최강의 검사, 모든 검사들의 정적, 명실공히 세계 제1의 대검호 라고 소개되는 캐릭터입니다. 말 그대로 모든 검사 중 최강이죠. 영구적인 흑도화를 이루었기에 검사 중 최강일 것으로 생각되고 흑도 요루의 영구 흑도화 가설을 이 주장의 근거로 드는데 전설적인 강자인 골디 로저와 흰수염의 무기도 영구 흑도는 아니며 코즈키 오뎅이나 샹크스급 강자도 마찬가지였죠. 지금까지 등장한 영구 흑도는 도신 류마의 흑도 슈스이와 미호크의 흑도 요루 단 둘 뿐이죠. 영구적인 경화가 이루어졌을 만큼 검술과 무장색 폐기의 극에 달한 미호크를 세계 최강의 검사로 부르게 되었다는 추측입니다. 5위 검은 수염. 티치는 작중 유일하게 악마의 열매를 두 개나 사용하는 인물이란 점에서 알 수 있듯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는 강자입니다. 샹크스나 사카즈키 같은 세계관 최강위권 강자들은 이미 성장이 끝난 상태이지만 티치는 본인도 보정과 인플레를 먹으며 끝없이 성장 중이기에 얼마나 더 위협적인 적으로 등장할지 미지수이죠. 폐기는 특이한 열매의 능력 때문에 과거엔 대두되지 않았지만 사왕이 된 후에는 흐름에 맞춰 잘 사용하고 있죠. 어둠어둠 열매의 능력이 방어력에 보탬은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S호크가 구사하는 참격을 무장색을 두른 팔로 무난하게 방어해내는 모습을 통해 폐기 또한 상당히 강력함이 묘사되었죠. 별거 아닌 공격에도 망가지는 모습 때문에 전투력 논란이 있지만 그저 엄살일 뿐 그 실체는 엄청난 강자임을 알 수 있죠. 그의 전적을 보면 능력도 없이 기본 전투력만으로 샹크스 얼굴에 흉터를 남겼고 정상전쟁에서 흰수염의 어널도와 지진 펀치에 베이고 맞고 가포와 생고쿠에게 도발하여 또 신명나게 얻어 터지면서도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원피스 세계관 유일 악마의 열매 두 개라는 주인공조차 가지지 못한 정신나간 특성을 받은 것도 모자라 세계관 정상급 강자들끼리의 우열을 정해 놓지 않는 원피스에서 이례적으로 레일리가 정면에선 이길 수 없다고 단언했죠. 결론적으로 방심 때문에 많이 망가져서 그렇지 원피스 세계관의 수많은 강자들 중 어느 누구도 이루지 못한 화려한 전적을 보유했으며 심지어 보정과 인플레조차도 주인공 이상으로 받아버려 카이도 이상으로 강하게 등장해도 개연성이 망가지지 않을 압도적인 강자이죠. 4위 샹크스. 작중 최초로 폐황색 폐기가 묘사된 인물로 흰수염과의 회담에서 폐기만으로 배에 금을 내며 등장했죠. 이때 폐기가 여전히 엄청나다 는 평가를 받는데 과거부터 강력한 폐기로 알려진 듯하죠. 실제로 폐황색으로 상대의 견문색을 죽이는 독특한 능력으로 인해 젊은 시절부터 견문사례라는 이명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미래에 지급 견문색 사용자기도 하죠. 견문사례 능력과 병행하면 자기는 미래를 보면서 상대의 견문색까지 차단해버리는 무조건적으로 견문색 우위를 점하는 치트키나 다름없죠. 와노쿠니의 침입한 아라마키가 심한 난동을 피우자 섬 밖에서 어마어마한 폐기를 뿜으며 위압을 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먼 바다에서 발산한 폐기임에도 불구하고 내륙에 있는 아라마키가 순간 마비되고 능력이 풀렸으며 꽃의 도읍에 있는 사람들도 엄청난 폐기를 느꼈죠. 그리고 골디 로저의 기술 카무사리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폐황색을 두른 공격도 가능하죠. 최종장에서는 현상금 30억 베리의 거물이 된 유스타스키들을 카무사리로 단 일격에 쓰러뜨렸습니다. 미래를 보는 견문색 폐기로 키드의 공격을 예측한 뒤 순식간에 날아와 카무사리를 꽂으면서 승리를 따냈죠. 키드 역시 내구력만큼은 빅맘의 공격을 수차례 버틸 만큼 맷집과 근성이 뛰어났음에도 한방에 패배한 것이죠. 3위 몽키디 드래곤.
사보의 스승이라는 점과 사보의 주요 기술이 용조권이라는 것을 종합하면 드래곤 또한 용조권의 고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정상전쟁에서 루피가 폐왕색을 사용하자 드래곤의 아들이니 당연하다면 당연한 자질이라 언급되며 폐왕색 패기를 가진 것이 확실해졌는데 작중 지금까지의 폐왕색 패기 사용자 중 약한 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종합하면 아버지와 아들은 둘 다 각자 세계관 최강 반열의 무투파인 데다가 세계 정부가 최악의 범죄자로 지목하고 있으며 실무에 급의 간부들을 여러 명 두었고 대놓고 정부의 방침을 어기는 활동을 하면서도 마리조아까지 찾아가 일부 간부들의 힘만으로 대장들의 발을 묶고 선전포고를 할 수 있을 정도이죠. 이런 상황이니 자세한 수준은 불명일지언정 최소 사황과 대등 혹은 그 이상 가는 전투력의 소유자라 추측하는 시각이 매우 많습니다. 2위 오로성. 오랫동안 그 능력이 베일에 쌓여 있었으나 오로성 전체의 변신형이 드러났습니다. 공통적으로 동아시아계 전설 속 요괴들의 모습을 하고 있죠. 동물계 각성의 상징인 구름띠를 두르고 있으며 동물형으로 추정되는 모습과 인수형으로 추정되는 모습을 오가는 등 일반적인 동물계 능력자의 특징을 다수 지니고 있습니다. 요괴 규키, 이치마드의 봉이 바코츠, 샌드웜으로 밝혀졌죠. 이 변신 모습에는 엄청난 패기가 흐르는지 오로성 전부도 아닌 세턴 단 한 사람의 변신만으로 루피, 조로, 징베, 히자루, 로브루치 등이 일제히 당황하거나 그 기백에 긴장하였죠. 우반적인 열매 능력을 넘어 거의 마법에 가까운 기술을 구사하는 점, 최소 38년 전부터 외형이 전혀 변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이들이 동물계 환수종 열매를 복용한 각성 능력자가 아니라 악마, 임의 창조물, 외계인 등 안 그래도 유력했던 태생부터 인간이 아닌 존재라는 가설이 더더욱 떠올랐죠. 이래 이무 몸에서 정체불명의 검은 화살표가 나와 코브라의 몸을 꿰뚫었고 자연계의 사보의 몸도 꿰뚫었습니다. 그리고 코브라를 구출하려는 사보가 화염을 쏘자 몸집이 커지더니 날카로운 이빨이 달린 입으로 불을 삼켜버렸죠. 이미 단순한 정치 캐릭터가 아닌 전투 캐릭터로 드러난 이상 원피스 세계의 특유의 전투력으로 조직 내 서열이 높게 책정되어 있는 약육강식적인 전통은 그대로 유지되어 세계의 왕이라는 위치에 걸맞게 임은 그 누구보다도 강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전투력 순위는 댓글에다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